가져가서도 인생샷까지 건질 수 있는. 안 가져가면 여행지에서 비싸게 주고 사야 하는 패션템. 여행의 질이 10배 상승하는 쿠팡 여행 꿀템까지. 캐리어 쌓을 때 옷 뭐 가져갈지 고민 많이 되시죠? 제가 한 40번쯤 해외여행을 가면서 또 온갖 옷이랑 패션템을 다 챙겨가서 후회하고 성공해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릴게요. 제가 내일 도쿄 가거든요. 딱 이것만 챙겨가면 절대 후회 없는 여행 패션템 짐 싸면서 알려드릴게요. 짠! 이게 바로 제 공항룩인데요. 저는 공항룩으로 무조건 이런 밴딩 바지를 입어요. 인천까지 이동할 때도 그렇고 공항 안에서도 그렇고 기내에서도 하루 종일 앉아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기내식 먹을 때 이 허리를 조이는 바지를 입으면 꾸룩꾸룩하면서 소화가 안 되거든요. 밴딩 바지는 여행 내내 편하게 입을 수 있고요. 또 이런 반바지 밴딩 바지는 스키니 커버업하기도 좋고 누워있다가 조식 먹으러 바로 나갈 때 입기 좋습니다. 여러분 이 바지 기억하시나요? 이건 포르투 바르셀로나 갈 때 공항에서 입었던 바지고요. 이건 니스 갈 때 입었던 바지예요. 이거 건조기 돌려도 멀쩡하고 2년째 입고 있어도 무릎 한 개도 안 나와서 여러분들께 강추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좀 인생샷을 공항에서도 남겨보고자 색감이 있는 걸 골랐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톡톡 튀는 색감의 밴딩 팬츠 한번 구해서 입어보세요. 저는 올 때는 딱 이렇게 편하면서도 색감이 예쁜 스타일로 골라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야 할 두 번째 아이템이 바로 이 긴팔 셔츠, 긴팔 가디건들입니다. 제가 추위를 많이 타서 그런지 비행기 안에서는 계속 춥다고 느낄 때가 많아서 아예 이런 긴팔 셔츠를 이 나시 겉에 입고 가거나 아니면 가방 안에 가디건을 넣어둬요. 이건 구김이 없어서 더 넣기 좋겠죠? 유럽 가시는 분들 계시죠? 8월에도 유럽에는 비 오거나 해지면 추운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때 포르투에서 에어비앤비도 못 찾고 추워가지고 막 울었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제 말 듣고 긴팔은 무조건 하나씩 가져가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동남아 가시는 분들도 이런 셔츠 가져가시면 비키니 위에 커버업을 해도 인생샷 남기기 좋고요. 그 뜨거운 자외선도 다 막아줍니다. 여기서 또 쿠팡 꿀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이 압축팩인데요. 압축팩 요새 너무 흔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좋다고 생각한 게 이게 펼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그대로 호텔 옷장에 이렇게 샥 걸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동할 때는 여기 넣어서 그대로 이렇게 싸면 되는 거 있죠. 제가 이번에 호텔을 세 번이나 옮기게 돼서 걱정했는데 이 아이템이 있으면 짐 금방 쌀 것 같아가지고 너무 유용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또 여러분들이 인생샷을 건지려면 꼭 챙겨가야 할 샤방샤방 원피스입니다. 핀터레스트 언니들 보세요. 얼마나 예쁘게 코디했는지. 사실 이런 끈 원피스 평소에 나 좀 안 입는데 하시는 분들도 한번 과감하게 입어보시고요. 난 도저히 못 입겠다 하시면 짠! 이렇게 입으면 유교걸들도 충분히 끝나시 원피스 입으실 수 있겠죠. 나는 순수하고 깨끗하게 입고 싶다 하면 이런 흰색 원피스 추천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도쿄 가다 보니까 약간 도쿄스러운 느낌의 빈티지한 원피스가 입고 싶어서 요거 선택했고요. 여자친구들이랑 걸스 나잇 아웃 하시는 분들은 요런 원피스도 추천드려요. 사실 요런 건 부피 차지를 거의 안 하니까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특히 저가항공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휴대용 저울인데요. 저 같은 풀소유 보부상들에겐 꼭 필요한 꿀템입니다. 저 갈 때는 괜찮은데 가서 쇼핑을 한참 하다 보면 올 때 캐리어가 터질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수화물 초과요금 내야 되나 싶어서 달달달달이거든요. 여행지에서 이걸로 미리 무게를 재두면 돌아올 때 수화물 초과요금 낼 일이 없어서 훨씬 이득이겠죠. 이렇게 손잡이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요. 이거 단점이 힘이 많이 든다고 했어요. 이렇게 들면 그램 단위로 나와서 4,470g이 나오거든요. 이게 4.47kg이란 뜻이에요. 이게 살짝 오차가 0.1kg 정도 있네요. 이번엔 몇 낫이에요. 이게 진짜 가볍고 부피 차질 안 해서 한두 개 정도 여분으로 가지고 다니면 좋거든요. 내가 착장을 다 짜서 이걸 입을 일이 없다고 해도 꼭 여행 마지막 날쯤에는 이게 입을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낫에다가는 이런 긴팔 아이템 매치하면 벗고 있으면 시원하고 입고 있으면 자외선 차단도 되고 에어컨 바람도 막아줘서 정말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입니다. 저는 한 3개씩 꼭 챙겨가요.
여러분 이번엔 블라우스인데요. 제가 쇼핑몰을 18년간 했으니까 사진빨 잘 받는 옷에 대한 빅데이터가 있거든요. 블라우스는 무조건 데려가셔야 돼요. 근데 너무 출근룩 같은 그런 블라우스 말고 이 블라우스의 장점은 일단 구김이 안 생기고요. 쓱 이렇게 오프숄더로 변신해요. 진짜 인생샷 싹 가능입니다. 저 이 블라우스는 니스 갔을 때 너무 잘 입었었는데 시원하고 면 소재라서 촉감도 좋고 가벼웠고요. 그 핀터레스트 언니들이 진짜 많이 입는 스타일이 바로 요런 스타일입니다. 이게 심플해 보여도 이 러플이랑 리본, 레이스 등이 사진을 정말 로맨틱하게 만들어줘요. 이 로맨틱한 인생샷을 원하시면 이건 무조건 들고 가야 된다니까요. 이번에는 선글라스, 안경, 그리고 모자인데요. 사실 여행 가면 생각보다 쌩얼릴 일이 많아요. 그럴 때 이런 걸로 얼굴을 가려주면 좋습니다. 제가 쌍수했을 때도 이런 안경을 껴서 좀 커버를 했잖아요. 이런 모자, 머리 안 감을 때, 마지막 날에 진짜 후다닥 공항으로 이동할 때 모자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고요. 사실 해변에서 정말 잘 썼던 모자는 이거예요. 햇빛도 잘 차단해주고 사진 찍으면 저도 이걸로 인생샷 많이 건졌어요. 여러분 이번엔 속옷이랑 여성용품인데요. 사실 여름철엔 위아래 속옷을 정말 자주 갈아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행지 갈 때 최대한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브래지어보다 더 많이 입게 되는 게 팬티잖아요. 그래서 여행 한 마지막 주면은 팬티가 없어. 빨리 안 마르잖아 여름에. 그때 쓸만한 쿠팡 꿀템이 있어요. 바로 일회용 팬티인데요. 관리실 가면 부직포 팬티 같은 거 주거든요. 그거 입었을 때 느낌 되게 안 좋잖아요. 근데 얘는 순면이어가지고 일회용 같지 않고 그냥 팬티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여행지 마지막에 팬티 모자라시면 노 팬티 노노 이거 한두 개 가져가시면 유용하게 쓸 거예요. 그리고 여행 가서 갑자기 매직에 터져가지고 당황한 적 저 있거든요. 그때 다른 생리대는 다 외국에도 팔아요. 근데 없는 생리대가 있어. 바로 이거 입는 팬티. 제가 생리할 때는 무조건 이걸 입고 자야 잠을 푹 자는데 그때 없어서 유럽에서 혼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여행 갈 때 꼭 요거 두 개 정도는 챙깁니다. 저는 여행 가면 정말 많이 걷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런 쪼리 하나 챙기고 땡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해변이나 수영장에서 신기는 정말 좋지만 우리 여행 가면 막 2만 보씩 걸을 때도 있잖아요. 발목에 물이 정말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 가기 전엔 항상 발목에 스트랩이 있는 이런 스타일의 신발을 가져가요. 제가 다른 신발도 가져가 봤는데 이 너덜너덜한 거 보이시죠? 이게 발목이 편했어. 특히 비 올 때 잘못하면 쪼리는 미끄러져서 발목 다칠 수도 있거든요. 또 발이 아프면 전체적으로 피로도가 확 올라가요. 샌들은 진짜 신중하게 고르는 거 권해드립니다. 정말 정말 체력이 약하다, 금방 피로해진다 이러시는 분들은 사실 운동화도 추천드려요. 이거 진짜 가볍거든요. 막상 여행지 가서 발 아파서 신발 사려고 하면 생각보다 고가예요. 이런 거 하나 챙겨가시면 좋고요. 저는 쿠팡에서 일회용 신발 파우치를 구매해서 요렇게 신발을 넣어서 가져가요. 제가 다른 것도 써봤는데 몇 번 사용하니까 금방 더러워지고 이런 일회용 파우치가 가장 깔끔하고 유용하더라고요. 그 다음엔 동전 지갑이랑 크로스백인데요. 공항 가면 수시로 여권이랑 티켓을 꺼냈다 넣었다 해야 되잖아. 근데 백팩이나 빅백은 수시로 꺼내야 되잖아요, 돌려서. 근데 이런 크로스백 하나 메고 있으면 이제 손도 자유롭고 수시로 꺼냈다 넣었다 할 수 있어서 편해요. 그리고 여행지에서도 정말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이 크로스백 안에 넣고 몸을 이렇게 돌려서 안고 있거든요. 소매치기 당한 적 없어요, 유럽에서도. 이런 동전 지갑은 일본이나 유럽 같이 동전 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필수로 가져가셔야 돼요. 제가 또 막상 가서 살려고 하니까 진짜 별것도 아닌 게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가서 이렇게 동전을 나누는 틀 같은 거 팔던데 막상 일본 가보세요. 그 앞에서 그거 끼고 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파워 P라 그런지 그냥 이런 동전 지갑 하나에 간단히 카드도 넣고 지폐도 넣고 다니고 있거든요. 요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훨씬 여행의 질이 올라가요. 마지막은 바로 잠옷인데요. 제가 저번에 니스 갈 때도 저만큼이나 챙겨가서 그걸 다 입고 왔거든요. 저한테 잠옷은 뭔가 낯선 공간에 있어도 우리 집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짐 싸면서 살짝 잊을 수 있는 게 숙소 안에서 입을 옷이에요. 그래서 안 가져가가지고 그냥 밖에서 입던 옷 실내에서 입기도 했잖아요. 얼마나 그 오염 물질이 침대에 다 묻겠어요. 비위생적이잖아요. 잠옷으로 갈아입으시면 마치 집에 온 것처럼 푹 쉬는 기분
기분도 들고 여행의 피로가 날아가요.